한 뒤에 이제 그때 저그트리로 이제 넘어가서 사라 캐리건과 하는 게 좋아요. 예예예. 예, 예. 이번에는 좀 질벅질벅하게 저그 테크 딜 타봅시다. 어, 뮤탈 게이드? 아니네, 세네. 지금부터 나온 일들은 아무래도 피통이 높으니까 좀 그렇죠. 야, 근데 뮤탈 이 정도면 진짜 느리게 가주는 거다. 그쵸. 진짜 뮤탈이 이렇게 원래 느린 애들이 아니잖아. 아, 빠르기로 유명한 애들. 어. 스피드 뭐지 내로라는 애들. 전진. 합리적인 요청이. 아, 근데 이미 나오는 게 너무 잘 안 나왔다. 아, 제가 귀여워서 그런 거예요. 귀여워서.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라툴 AR님. 네, 이렇게 BJ들이 장난, PD들이 많이 장난쳐요. 합리적인 요청이. 전진. 계속 넣어 은행에 돈? 지금 얼마나 들어가 있죠? 지금 72원이요. 72원. 지금 이자율에 빼고 다, 아, 이자가 사, 나오나요, 다? 6.2%니까 뭐. 4원. 아, 네, 다 나오네요. 그러면 조금 빼서 쓰세요. 지금. 어, 그냥 더 안 넣고 그냥 돈 5, 모을게요. 4, 3. 아, 예, 그냥 아직은 좀 못 입금 할게. 어차피 지금 맥스 이자라서 더 이상 네. 이자가 나올 게 없어요. 아, 그래요? 넘기 전까지는. 어. 지금 보시면 이자 받을 때 더 이상 뭐 이율 최대치가 뭐 증가돼요. 저거 막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이자율 진짜 영영으로 끊겼을 때는 맥스 이자예요. 어디가요? 나중에 그 판 끝날 때마다 이자가 화면 한가운데 출력이 돼. 아, 그렇군요. 네. 그 이자를 보시고 어, 그 이자에 이자가 너무 많다 싶으면은 조금 추금해서 계속 쓰시는 게 더 아주 유리하죠. 오케이. 다음에는 꺼내서 10원 꺼내서 그러면은 한번 네, 한 세 마리 정도 한 번에 뽑아보시고. 오케이. 70원까지만 유지하면 되니까 뭐. 야, 근데 이게 유닛이 네. 빠른 게 더 좋다. 빠르고 좀 피통 적고. 어, 아니 피통 많아도 빠른 게 좋은 게 가만히 있어도 와서 죽어주니까. 컨트롤 할 필요가 없죠. 자, 돈을 출금합시다. 됐어. 명품 복권 3번 갑니다, 여러분들. 아, 난 이거 봐. 내가 메카닉 나온다 했지. 천사 라바. 준비. 하나 더. 오. 카라크. 아, 조졌어요. 아. 아, 왜 이러지? 아, 이게 나오냐. 아, 라바는 스플래시여서 그래도 좀 아, 데미지가 안 들어가고. 아. 진짜 조합을 하려 뽑는데 조합할 게 없어. 와, 드림 말씀이 없네요, 이거. 어, 진짜 그냥 여러분 피규어 전시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 지금 뭐 사실 야, 와이즈런 님 이분도 만만치 않네. 어. 우르사다크 암 나왔네. 암 걸리시네. 암이 많으셔 이분. 또 암수 다 나왔는데 이분은 꽃을 좋아 안 하시네. 어, 그래요? 아, 그러면... 아, 꽃을 한다. 그 아, 우르사돈. 우르사돈 조합을 안 하시네. 아, 뭐 일부러 조합 안 하시겠지. 이분 계급이 좀 있으신데. 말해 주지 마. 절대 여러분 말해 주지 마. 어. 말해 주지 말아 버려. 하긴 우르사돈 근접이라 안 할 수도 있어. 젤라토로 같은 존재라. 아, 넘어가서 때리는 애들? 네. 뮤탈리스크 변종도 있네요. 이런 거는 캠페인에만 나오는 거죠? 저거 캠페인에 있죠. 어. 아, 캠페인이 확실히 재밌는 게 게임 외적으로 나오니까. 하나 출금하고. 아. 이카스에 이제 아. 가스 조금 더 빼서 업그레이드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미달 조금 더 빼서 가스 부어서 업그레이드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신 한번 가고 명품 복권 한번 갈게요. 저 지금
저 지금 교미 가능해요. 뭐 있죠? 아, 암수. 그거 바로 앞이세요, 그거는. 예. 어? 아, 제가 그걸 못 봤네. 사신 나이스. 사신 오빠! 아이고, 아, 까비. 우르사다크, 수. 3, 2, 1. 그래도 그거, 솔직히 전보다 낫네요. 예. 암수 일단 다 모아서. 로스님, 우리 판을 크게 보자고. 어. 짜잔한 애들 합치려 하지 말고. 와, 가디언 입 진짜 토 나오게 생겼다. 지금 당장 나와야 될 게. 맞네요. 두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나오면 돼요. 악령이랑 브루탈리스크. 악령이랑 뮤탈리스크요? 브루탈리스크요. 아, 브루탈리스크. 네네. 브루탈리스크가 그거잖아. 약간 걸어다니는 황소. 그거 비슷하죠. 이제 그 지금 라바하고 죽음의 머리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로 바로 또 만들 수 있거든요. 알렉세스코프. 일단 뭐 나와야 가는 건데 그것도. 나오길 바래. 나온다고 믿어야죠. 딱 돈이 모자르네 계속 출금하게. 됐어. 제라툴 나왔다. 제라툴이면 이 상황에서 가장 쓸데없는 것이 나왔나. 짐레이너 아까 썼나? 썼네. 너 라툴이 형한테 쓸모없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라툴이 형 외롭게 두고 싶은 분인데 왜 그래. 도깨 팬들 알죠? 눈치가 없네. 눈치가 되게 제라툴이 눈치가. 라툴이 형 진짜 고생한다 여기서. 찌금찌금찌금찌금. 와, 딜 안 나와. 딜이 안 나와. 와, 걔 무쓸모야. 걔 무쓸모. 나올 타이밍인데 나와서 지금 안 나와. 딜이 안 나와. 근데 제라툴은 뭐 합치는 데 쓰면 되니까.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제라툴로 혼종 약탈자를 가서 차라리 두 마리를 가서. 안 되겠다. 지금 약탈자 두 마리를 가버리게 되면 파멸자를 뽑아서 거대괴수를 뽑아야 되죠. 어차피 나중에 거대괴수 뽑아야 되긴 하는데 지금은 좀, 예. 네. 노바가 좀 낫다고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노바로 가도록 하고요. 노바도 나중에 뭐 또 저거 가능합니까? 좋아? 네, 나중에 노바도 좋아. 아, 브루탈리스크 나왔다. 나왔네요. 죽음 메모리 나왔다. 죽음 메모리 두 마리인데? 아, 죽음 메모리 나왔나? 저게 나오면 악령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일단 브루탈리스크하고 라바사우루스 합치세요. 잠깐만 있어봐. 이게, 아, 그렇지. 캐릭은 만들어야지. 보스 갔네. 아, 못 잡네. 보스가 집에 갔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 라바사우루스지? 라바하고 브루탈리스크하고. 캐릭은 나왔고. 급한 대로 일단 스톰이라도, 네, 쓰셨네. 네. 예. 로스트님. 네. 이거 뭐 로스트님 있었는데도 손이 더 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지금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 욕하고 싶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오늘, 지금 이 게임 자체를 욕하고 싶네요. 캐리건으로 혼종 약탈자 가? 아니다, 우리는 스초코프 가야 되니까 짚레이너를 뽑아야 되네. 네, 짚레이너 뽑아서 지금. 짚레이너 뽑으려면은 지금 악령 있고. 어? 지금 가능하지 않나? 악령이 없잖아요 지금. 아, 그러네. 네. 머리가 좀, 머리 쓸데없이 머리가 두 개가 나와가지고. 그 와중에 머리 한 번에 16킬이나 했네. 여기서 한번 가자. 악령 한번 가자. 악령.
악령! 악령이야 레이너나 제발 아무거나 나와라. 악령! 아 저건 저건 또 뭐야? 저기 제가 왜 나와 지금? 얘 뭐하는 애야? 진짜 피규어 또 모으기 시작한다 또. 진짜 리얼 공격력 38이야 이 쓰레기. 누가 너더러 입을 열랬지? 지금 어머님 나온 스킬이 뭐뭐 있죠? 네? 스킬 그 복권 청소 준비. 누르시면 스킬이 있어요. 5, 4, 밑에 3, 잠깐만요. 2, 좀 뽑고 1, 라운드 시작. 아이 미치겠네. 지금 제가 채팅창에 가려서 채팅창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그 복권 성서 우측 하단에 세 개 스킬 좀 불러주세요. 잠깐만요. 잠깐 이거 좀 재정비 좀 하고요. 암수 일단은 결혼시켜. 어, 우리 친구들 텐데 합치시려고요? 예예예예. 예. 이렇게 한 게 낫잖아. 이것도 아니야? 그거 제라툴이랑 똑같은 놈이라서. 그래? 네. 시청자분들이 시켰어요. 나 몰라요. 아, 지금은 딱히 그런 아, 그 결론이 안다. 합치 안 합치는 게 나았었을 텐데.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뭐 봐달라 그랬죠? 그 복권 성소 누르시면 우측 하단에 스킬 3개가 있거든요. 복권 성소가 어디서 누를 가운데요? 수 있어요? 가운데. 네. 화면 가운데요. 화면 그 가운데 복권 긁으시는 거. 아, 이거구나. 네. 여기서 우측 하단에 하급, 중급, 상급부터 있는 거야. 라이트닝. 중급이 라이트닝이고, 네. 상급이 갓오브 타임이고요. 아, 상급이 쓰레기가 나왔네. 하급이 파워 오브 퓨리입니다. 하, 상급이 쓰레기라고요? 네. 저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상급 중에서. 저 뭐야, 뭐 저걸 뭐 배울 수 있는 거야, 뭐야? 아니요, 저거는 지금 성소, 복권 성소에 보시면 네. 지금 1200으로 슬래시 적혀있죠. 파란색 있고 분홍색 있고. 예. 그게 만화거든요. 1200이 만화라고 쓰는 거예요. 아. 3 2 아, 이거 아, 뭔 말인지 알았네. 한 번씩 써 줄까? 위험할 때 이제 그 라이트닝 수 한번 써 주십니다. 아, 아,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구나. 와, 이런 것도 있네요. 그게 한번 쓰면 만화 채우는데 1킬당 1밖에 안 차기 때문에 좀 아, 잘 그 타이밍을 보고 써야 돼요. 자, 악령 나왔어요. 어, 나오셨네요. 지금 예, 바로 예, 예. 오빠 올라가시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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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잠깐만, 일단 이거 정리하고. 지금 악령. 조합을 하실 거 바이오니어 다 올리세요, 그냥. 싹. 잠깐만요. 악령이랑 죽음의 머리. 죽음의 머리가. 와, 선택의 여지가 없네. 근데 둘 다 비네, 그냥. 등급. 가자, 결혼하자. 그 다음에 짐레이너랑 캐리건이랑 네. 아, 캐리건이랑 결혼하자. 어, 얘네 진짜 결혼한다. 어, 됐어. 그 다음에 스투코프랑 스투코프 둘이랑 약탈자랑 다 넣으신대요. 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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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미네랄 전부 다 대박 그 대박 가스 다 뽑으시고요. 예예 예, 예. 어우 바쁘다. 그다음에 전부 다 바이오닉? 네, 바이오닉 공격력. 아, 잠깐. 왜? 지금 로바 등급 한번 바꿔 주세요. 잠깐 로바 어디였죠? 아, 여기군요. 아, C등급 나왔네. 네, 로바 등급 한번 바꿔 주시고. 잠깐만요. 그냥 대박 가스 다 하고 광물이 부족합니다. 디 나왔거든요. 아, 왜 D등급이 나오냐? 한번더 가야 되죠. 네, 더 가야 돼요. 지금 등급이 아, S S.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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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직 희망이 있어요. 확인했습니다. 지금 공업 다 찍으셨나요, 로바? 어, 하나 더 올릴 수 있네요. 바이오닉 더 올릴게요. 네, 바이오닉 다 찍으시고. 예. 해봤죠. 근데 뭐 얼마 못 올렸어요. 일단 두 방이 잡으니까 그래도 좀 나은. 근데 그 로바의 존재감이 없는데요? 로바 지금은 존재감이? 원래 좀 그래요. 처음에는 유닛 다 합친 것만큼의 이제 그 순간적인 딜밖에 안 나오는데, 예. 이제 노바가 다른 거하고 이제 막 합쳐지기 시작하면 그치 그때부터 시너지가 엄청나죠. 아, 얘도 반찬 저기 재료구나 재료. 그쵸. 예, 저희 언제 메인 요리 한번 만듭니까? 이
이동 중. 조금 걸려요. 지금 이제 저거 준비해야 돼요. 저거. 그래도 아마 지금 쓰는 유닛들 그 상태보다 나을 거예요. 딜 자체는. 이율 증가 한번 누를까? 지금 이율이 4.2%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율 증가 한번 이율 증가하는데 15원 들거든요. 예. 아,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오케이. 이제 모이는 돈을 은행에 바로 넣지 마시고 전부 다 이제 5원을 다 긁으세요. 아, 이제 나 복권 한번 긁으면 돼? 네. 5원 복권 다 긁으시고. 로스트님. 네. 여자로 남자로 태어나서 다행이야. 왜요? 여자로 태어났으면은 큰 집안 풍비박산 날 뻔했어. 그쵸? 어째서죠? 자기 남편이 여보 괜찮아 저축하지 마 다 긁고 와 그냥 바로 그냥 집안 풍비박산 나지. 이율 증가 한번 하고 꿈의 부인인데 그 정도면 그쵸? 오딘 한 마리 가시죠 일단. 뭐라고요? 오딘. 아, 대천사랑 거문망치 조합이 되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네. 아, 대천사가 아니야. 아레스랑 거문망치랑 합치고. 아, 맞다. 대천사 두 마리로 오딘이죠. 그러네. 네. 아, 이걸 깜빡하고 있었네요. 이런 거 바로 말해 주세요. 네. 예. 그렇지. 오딘은 내가 컨트롤한다. 오딘은 쏘는 맛이 있단 말이지. 두두두두두두두두 존재감이 없네. 네, 지금 메카닉 업그레이드가 안 돼가지고 다 딜이 좀 쓰레기일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메카닉 업그레이드가 참 하고 싶은데. 필요하시면 하셔도 돼요. 한 마리밖에 없는데 하고 싶어 너무. 지금 어차피 유리 나온 거 자체가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단 딜을 광역 딜을 좀 올리는 게 낫긴 해요. 바이오닉은 얼마나 올릴까? 근데 농담이고 지금 메카닉 올리면 안 되고 바이오닉 네, 올려야 돼. 바이오닉 원래 맥스까지 찍긴 해야 되는데 가스 수급이 안 되니까. 아, 지금 가스 된다 할까요? 네, 일단 가스 될 때 올리세요. 네, 가스 될 때마다 메카닉 그냥 풀 찍을게. 네, 바이오닉. 네. 나중에 조합할 텐데 근데 어차피 아깝기도 하다. 아니, 어차피 노바 그 나중에 만든 사라 캐릭은 어차피 바이오닉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네. 아, 그렇구나. 사라 캐릭은 사람으로 나오는구나. 브루탈 리스크 나왔다. 브루탈 리스크가 라바사우루스 있어야 되네. 여러분들 방송 보실 때요 휴지 가지고 오세요. 눈물 닦으시면서 보세요. 지금 개눈물 나거든요 지금. 지금 다른 분들이 야, 컴퓨터님 무슨 타이커스 핀들레이 이건 뭐야? 저것도 히든이에요. 야, 와, 여기 무슨 공허의 구도자 이런 거 뽑았어. 나 뭐 하고 있는 거야? 3, 2. 그나마 와이즈런님이 조금 위안이 되네요. 타이거스 별로야? 일단은 다음 유닛에서는 거대 개수를 목표로 하고 일단 달려야 돼요. 거대 개수야? 혼종 약탈자 두 명에 파멸자 하나네. 네. 아, 그래 제라트 성님 열심히 하네. 29킬이나 했어. 바쁘네요, 바빠. 예. 아주 바빠 지금. 노바입니다. 진짜 일이군요. 확인했습니다. 노바 같은 여자 어떠세요? 이동 중. 무섭죠? 아, 그래요? 취향은 아니죠, 일단. 알겠습니다. 순간 나 또 덕후신지 알고 또 긴장해. 통신 개시. 아싸, 대천사 나왔다. 아, 메카닉 업그레이드 개땡긴다. 아, 나 한 번만 할게. 나 아, 참지 못하겠어. 눌렀어. 아, 다리님 이상한 소리 하시네. 네? 남의 취향. 미쿠를 좋아한데 미쿠가 누구예요? 다시 말해주세요. 일본 보컬로이드 있어요. 아,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죠. 아. 라운드 시작. 캐릭터 얘기니까. 그거 어떻게 잘하시네? 아 이렇게 자꾸 커밍아웃처럼 안 되는데. 이런 거 유튜브에 올리면은 사람들이 다 써줘. 아 얘 그 미쿠가 누구냐면서 하면서 구현 설명 다 해준다. 유튜브에서도 커밍아웃 하시는 거 많더라고. 나 또 그거 달아주면 나 또 좋다고 댓글 달잖아. 거기 답변 달잖아. 아 그렇군요. 하나 배웠네요. 제가 또 이렇게 그렇게 거기다 답변.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웁니다. 특히 그 정말 쓸모없는 지식들. 그게 바로 인터넷 세상의 재미죠. 어? 아 안 된다. 우리 서사카 앞만 있으면은 피규어는 늘어만 가고. 그래서 자이언트 플라워만 나와주면 그래도 좀 할만할 텐데. 우루사도랑 우루사돈 암이네. 네. 우루사돈 수수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합쳐야죠. 합치는 게 나아요. 아 수수여도 합칠 수 있나요? 아 수수면 다 있어요. 수수 페이스 툴룸프 되는구나. 네. 그러네요. 지금 좀 출금 좀 해도 되겠는데? 출금하지 말까요? 준비. 지금 80교 아 출금하지 마세요 지금. 알겠습니다. 1라운드 시작. 다시 말해주세요. 아니에요. 무슨 또 댓글을 안 다신다 그래 유튜브에. 자 장난치는 거잖아요. 왜 그래 여러분들. 제가 하나씩 다 배운다니까 여러분들 덕분에. 아, 제라투성님 진짜 어 뭐야 똑같네 킬수가. 이러면 이제 그냥 헛노동 하신다는 건데. 칼질하고 뒤에 있는 우루사돈이 다 잡아주는 거 아, 아니네 아니네. 아 제라투 킬 맞네. 제라투 킬 32킬 했네. 다른 거 눌렀었네. 제라투 열심히 지금 뒤에서 우루사돈이 다 먹고 있네 지금 킬수 올라가는 게. 야야 노바 이게 딱 하나씩 딱 정역하는 맛이 있다. 이유 증가하지 말까요? 지금 몇 프로죠? 5.2%예요. 5.2%는 아직 안 하셔도 돼요. 예. 확인했습니다. 이동 중. 브루탈리스크 나왔다. 아, 또 와, 브루탈리스크 세 마리나 됐어, 내가? 와, 언제 아, 왜 나와야 될 게 안 나오고 언제 이렇게 많았어? 브루탈리스크 언제 이렇게 많았죠, 여러분들 제가? 이거 3명 결혼 안 되지 합사. 네, 안 되죠. 예. 하, 부들부들합니다. 노바입니다. 뭐야 이거 하나 투자. 아 시작해 버렸네. 아, 투자 안 하신 게 다행이네. 예, 그러게요. 화염차였으면 4등이었는데 큰일 날 뻔했네요. 3 2 1 라운드 시작. 천둥을 느껴라. 다시 말해주세요. 그래도 아직 확실히 노바 강화하기 이런 거 따지 말까요? 강화는 일단은 업그레이드가 우선이에요. 강화보다. 예예 예. 저번에 줄리가 그랬던가 노바의 인생 거의 다 망했는데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노바로 꽤 오래 버티시더라고 누가. 그러다가 네. 가셨더라고. 4노바를 뽑으면 버프가 있긴 한데 그걸 노리긴 좀 아깝고. 아니요 그거 노바 한 마리로. 한 마리로요? 다른 것까지 막 강화해가지고 막 저번에 내 유튜브 네. 영상이 있을 텐데 그거 누군지 모르겠네. 나중에 한번 봐야겠네요. 나랑 게임 안 했는데 노바 한 마리로 막 개 정신없이 다니면서 다 막더라고. 노바 하나면 진짜 해낼 텐데 난 이 정도 뭐였지. 다른 것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히든은 없었고
아 맞죠. 둠리가 그랬었죠. 어 그랬던 걸. 그 아무튼 제 그 녹화 본 중에 유튜브 보면은 둠리 영상 들어간 게 있어요. 개복 뒤에 진짜 둠리 개 처절해 진짜. 둠리라고 노둠리라고 BJ인데 극혐 컨셉 있는데 리얼 극혐 됐어 그때. 극혐처럼 이거보다 더 극혐이었어 진짜. 걔 막 막 걔 막 그 뭐야 우루사다크 막 네 마리 있고 막 그랬나? 뭐야? 뭐가 나온 거지? 아 유물 조각 나왔네. 어, 파시면 돼요. 유물 조각 팔까요? 네, 유물 조각. 지금 어제 유물 뽑을 수, 그 상황은 안 될 것 같고. 오, 유물 어떻게 팔죠? 그 에, 골뱅이 치고 SA3 치시면 돼요. SA3이요? 네. 여보세요? 네. 된 거예요? 네, 팔렸잖아요. 아, 한 개만 팔렸구나. 네, 원래 하나만밖에 안 팔려요. 어, 더 팔까요? 아니, 저건 안 팔려요. 아, 저건 또 안 팔리는 거예요? 네. 악령 나왔네? 합창 망령? 있네요, 있네요. 죽음의 머리 합치시면 돼요. 죽음의 머리랑 합치면 짐레이너 되죠? 네, 짐레이너. 그쵸? 네. 그럼 제라토리랑 합쳐주시면 되겠네요, 그대로. 짐레이너랑 제라토리랑 어디 갔지? 제라토리, 네, 오른쪽에 있어요. 네. 이러면 뭐가 나오더라? 파멸자요. 혼종 파멸자 나왔다. 네. 이제 약탈자 두 마리 또 모으시면 돼요. 조졌다. 어째 모았지? 여러분 여기다가 야구 중계하지 마세요. 시청률 떨어지니까. 아시는 분이 그래. 약탈자 두 개 모아서 거대 개수. 거대 개수 만들고. 거대 개수가 우리 지금 1순위인 거죠? 네. 오케이. 거대 개수 만들고 난 뒤에 모아야 될 게 약탈자 하나랑 캐리건 두 마리 더 모아야 돼요. 여보세요? 거대 개수 다음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약탈자 하나랑 캐리건 두 마리. 캐리건 두 마리?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뽑아봐야겠네. 5, 4, 3, 2, 1. 죽음의 머리 또 나왔네. 아 뭐 나와서 뭐 이건 뭐 나쁘진 않아. 보스 강경 중이 있는 거지. 그리고 지금 그럼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 보스 잡았다. 예. 캐리건 다섯 마리, 제라투 세 마리 모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캐리건 세 마리야, 제라투 세 마리요? 아 그렇게 설명해 주니까 너무 좋네요. 로스님 옆에 있으니까 내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저 더 이렇게 내다보는 눈이 없어져서 그렇게 딱 설명해 주시면 또 깔끔하네요 또. 어. 아 로스트는 있어 더 좋단 얘기예요. 어, 제가 일단 뭐 탈리스크가 세 개가 있으니까. 아 라바라도 나오면 되네 일단 라바. 여보세요. 진짜 일이군요. 이거 안 되겠는데? 다시 말해주세요. 너무 일인데 좀. 확인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이동 중. 아 막을 수 있어. 충분히 막는다. 야 뭐야 이게 캐리어였네.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로토스이기 때문에 쟤는 일단 딜을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예. 아 뭐야 히든 조합 보기 왜 눌러 이거. 폭풍함 태사다르 두 마리야 불면자 세 마리. 일단 40라운드 끝났네요. 로스트님 이제 하시다가 죽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잘 하시네? 저는 그냥 5번만 계속 뽑아주고 있어요. 예. 그냥 뽑지 말고 죽으세요. 아시겠죠? 예. 아 이거 절대 안 하지. 어, 현재로는 해야지. 그래 더 저한테 집중하시잖아요. 저는 뭐 제 화면 전혀 안 보고 있어요. 그냥 전 땅 쪽으로 어... 그냥 이만 누르고 있어서. 태사다르 나왔다. 아... 아하.
아 잠깐만 테사다르가 여기 나올 만한 그 계급이야? 아 여기 있구나. 네 테사다르도 일단 레온이군요. 지금 뭐 과일 나오네? 파인애플 나오네? 네 지금부터 이제 과일 나와요. 과일 시리즈. 그리고 이게 일정 라운드 클리어 메시지가 뜨고 난 이후로는 난이도가 조금 많이 올라요. 평소 오르는 것보다. 그렇군요. 얘가 그 아니야. 엔타로 테사다르가 얘 아니야. 그쵸? 그쵸. 어우 야 1킬 했어. 생각지도 못했는데 1킬을 했네. 막타 장인이네. 야 1킬을 했는데? 놀라운걸? 저 데미지 30도 안 되는 저 뒤로. 그러게 말이야. 여보세요. 야 지금 마음이 지나쳐 지금 태사다로 홀드 걸어 놔야겠다. 야 살아있네 살아있어. 우르사다가 조졌어 그냥. 씨. 카라크도 수수만나 오라크도 그냥 수수만나 개 같은 거 수수깡 새끼들. 죄송합니다 욕해서. 다른 사람들도 중립이 전부 다 순놈이네요. 아 그래요? 무슨 상황이에요? 뭔가 판이 잘못. 야 와이즈론 나랑 상황이 똑같아. 카라크 아, 수수만 나오고 브루탈리스크 나오고 있어. 저 사람은 암놈만 나왔네요. 아 준비. 이분은 완전 동물원인데 그냥? 지금 보니까? 지금 동물이 몇 마리야. 이분은 동물이 주력이신데 거의? 아 공허에 굳어져 있긴 있지만 컴퓨터님이 좀 좋은 것 같아. 아 컴퓨터님도 수수 있네. 아, 수놈 파티인가 이봐. 어? 로스트님도 다 수수네? 그러니까요. 저도 한번 살짝 봤는데 다 수놈만 있더라고요. 이것이 고추밭인가요? 바이오님 풀어 가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가끔 로스트님은 그럴 때 없어? 어떤가요? 걷다가 조합될 네. 때 아 가끔 있었어요. 아 진짜 그럴 때 피눈물 나더라. 일부러 조합 안 했는데 어. 와 내가 이거 복권 성소 이거 1200 게이지 한번 썼다가 진짜 안 찬다. 네, 이게 1킬당 1밖에 안 올라서 채우려면 좀 시간 좀 많이 걸려요. 한번 쓰고 나면 광전사의 석상 나왔는데? 이러면은 제라투 가겠는데? 네 바로 가시죠. 그쵸. 자 결혼! 프로토스는 뭐 남자끼리도 할 수 있어요. 그쵸? 테사다르 아들이 제라투였구나. 아니요 그 아들은 아니죠. 이거 드립이잖아요 지금 걔. 너무 가셨다 드립이. 스타 좋아하시는 분 욕해요. 아 그래? 스타 잘하시는 분 욕해?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캠페인 또 이런 거 스토리 많이 보실 텐데 제가 경솔했네요 제가. 이렇게 또 제가 하나 배웠네요. 이게 스토리 설정상으로는 제라툴이 테사다른 이제 제자기 때문에 사람들 욕해요. 아 제라툴이 반대 테사다르가 제라툴 제자죠. 가 로스트님 이제 욕먹는다. 아 제 실수했네요. 아 아 이제 편집해서 저 부분만 올리면은 이제 아 안되죠 깔끔하게. 그럼 아르타리스는 제자의 제자였네. 그쵸 제라툴한테. 아르타니스는 이제 테사다르 원래 밑에 있다가 제라툴한테 또 배운 거죠. 그쵸. 테사다르는 제라툴한테 이제 공허의 힘을 또 배운 쪽이고. 제라툴 두 개 나왔다. 그러면은... 어차피 제라툴 많이 필요하니까. 예예예. 예, 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저걸 가야 된다 그랬지. 거대 기술 가야 된다 그랬죠. 일단 캐리건이 좀 나아줘야겠네. 네. 입 조심해라. 캐리건이나 이제 라바사우루스 얘네들 저걸 위험하면 믿고 투카스 한번 가볼랜다. 저글링 괜찮으시겠습니까? 저글링 괜찮습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가속이 빠르다고 하니까 저글링이. 야 죽는데. 아, 그렇지 그렇지 빨라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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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이기긴 했네요. 어 괜찮네요 이 정도면. 3, 2, 1 라운드 시작. 르넥 이율이 4.2%거든요. 한번 하는 게 낫겠죠? 이제는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은 20원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금액으로는 안 하시는 게 낫고요. 지금 저축액이 117원이거든요. 117원이면 뺄까 좀? 조금 빼서 쓰죠. 어디까지 빼도 될까요? 금액이? 20원까지. 뭐라고요? 20원까지 일단 빼죠. 120원? 20원. 20원. 아니 그러니까 네, 커트라인으로 말해주세요. 그러면 커트라인은 지금 제가 봐야 계산을 해봐야 돼요. 아 100원까지는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20원 빼면은 1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따가 지금 한번 계산해봐야겠네. 그따 그래야지 딱 그거를 안전하게 생각하고 딱 뽑았으니까. 아 커터링 좀 많이 있네. 프리자 뽑기 높아요? 그럼 110원까지만 쓰죠. 어때요? 일단 110원까지 쓰시고 네. 나중에 이율 증가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율이 너무 계산이 안 나오네요. 지금 너무 그래? 낮아. 지금 그냥 한번 하는 게 어때 그냥 차라리 그러면은. 그럼 지금 한번 하셔도 되고요. 예예예 예. 그게 그렇게 하죠 그냥. 네. 진짜 일이군요. 노바입니다. 다시 말해주세요. 아 제가 타협한다고요? 아 왜냐면 제가 로스트님 있어도 제가 로스트님 말을 안 들어요 제가. 제가 그렇습니다. 이율 증가를 출금을 두 번 누르고 하고 됐어요. 이율은 보통 가장 많이 가는 게 3단계거든요. 가장 많이. 아니 진짜 울타리만 안 쳤지 동물원에 가네. 3, 2, 1.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우르사다 그 수. 여러분 이러고만 보고 있으면은 그쵸? 스타워즈 아니 스타크래프트 아닌 것 같겠어 그치? 와 얘네는 진짜... 눈이 뭐야 여기 달린 거야? 입 밑에 달린 거야? 어 이거 뭐 치킨 따란 건가? 스타트의 동물들은 참 이게 좀 괴상한 애들이 많아서 스타워는 좀 약간 저런 애들은 없었는데 그쵸 그냥 진짜 약간 그냥 진짜 동물같이 생긴 애들밖에 없었는데. 와 이건 뭐야 수박과야? 수박이네? 봐야겠다. 나는 과일 중에 딸기가 제일 무섭더라. 어느 순간 막 딸기만 나오던데? 레벨 100 넘어가면 막 딸기만 나오더라고. 5대 젤라가의 수박이라고요? 드립을 쳐도 이씨 진짜 캠페인은 안 나오죠?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예. 믿으시면 안 돼요. 예, 예, 예. 어, 큰일 났다. 진짜 일이군요. 아, 되게 안 나오네. 지금 몇 억까지 가셨죠? 노바? 노바요? 네. 바이오님 말하시는 거죠? 네네, 바이오님. 8 남았어요, 이제 가스. 8? 8 업 더 할 수 있으니까 12업 정도 하지 않았을까요? 다시 말해주세요. 아, 네, 8호 나오선 12업, 네. 광전사의 석상 나왔네? 잠깐만, 광전사 석상? 네, 아까 조합해가지고 지금 없을걸요? 조합했으면 이게? 예. 아, 얘는 이거밖에 없네. 테사다르밖에 없네. 어떻게 얘 저기 카라스 얘 좀 부라쳐가지고 안되나? 카라스 팔아버릴까 그냥? 스파르타 중대랑? 안 쓰실 거면 팔아도 괜찮죠. 예, 그쵸. 이런 두긴 하니까요. 어차피 딜도 안 나오는데. 그쵸, 그쵸. 카라스하고 스파르타 중대 팔아버려야겠다. 크랩스는 필요 없죠, 솔직히. 크랩스도 필요 없고요. 그러면은
쓰잘데기 없는 아 일단은 두 마리 팔고 짝수로 팔아야 돼요. 어 홀수로 팔면 안 되잖아. 네. 이건 다음에 어떻게 했죠?